어떻습니까? 일을 쭉 해보니까 연예인은 내 천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잘 맞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나한테 뭔가 하는 미션이 계속 주어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야, 근데 그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계속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넘어서야 하고 제자리 걸음이고 이러면 힘들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전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으니 좋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버틴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진짜 그래요. 네. 우리 이쪽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재석 제자리 걸음이라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또 사실 내 지금 하는 일에서는 정말 내가 힘겹고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제자리를 지키기도 힘든데 꼭 내가 매년 매해 매달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좀 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 제자리 걸음도 너무너무 힘겨운 때였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그나마 하고 있다라는 거한테도 저는 되게 좀 만족스러운. 예.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경우인데. 예, 네, 뭐예요? 제자리 걸음을 해도 1등이시잖아요. 아니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리 걸음 해도 1등이면 제자리 걸음만 하지. 전 그거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뭔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는 그건 본인을 너무 진짜 상처를 내는 일인 것 맞아요. 같아서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 언젠가 맞아요. 나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 스스로에게 조금은 그럼요. 좀 후회질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20대를 보내는 해리한테 해리가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해리한테 해리가 아마추어적인 자 그러면 요걸 라임을 이어가서 해리한테 해리가 해리한테 해리가 해리야 30대 되면 더 예뻐질 거고 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좋아 걱정하지 말고 너 20대 때 진짜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다 하느라 진짜 고생했고 그리고 뭔가 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잘 해냈다. 잘했어요. 네, 이럴까 봐 늘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했어요. 진짜. 알죠. 잘했습니다. 와 오늘 뭐 다양하네요. 춤도 추고 똥도 맞고 뭐 울고 뭐 그 똥 맞은 얘기입니다. 똥 맞은 것처럼. 해리 씨도 지금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예. 20대를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대견함과 안타까움이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게 너무 속상한 느낌? 그래서 아니 조금 더 대견하게 생각해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뭔가 늘 그런 나의 치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아가야 성장하지 않을까. 드라마의 그 장래 지도사 역할을 맡으셨다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마지막 소원이나 못다한 말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해리 씨는 어떤 소원을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가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 다 쓰고 죽을 걸. 진짜로. 정말. 이왕이면. 근데 죽을 줄 알았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뭐하러 그걸 그렇게 모았나. 그니까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하나라도 더 살 걸. 이제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테니까 평소에 많이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집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집에서 가족분들한테요? 네. 엄마 예쁘다. 아빠 화이팅. 근데 엄마는 예쁘다는데 아빠는 왜 화이팅? 아빠는 안 예뻐요.